안녕하세요. 오늘 할 빌드는 지옥불 빌드 보여드릴게요. 되게 좋아요. 제가 만든 건 아닌데, 제가 그 6000 테라인가? 5000 크스였나? 한테 당황. 전 맞긴 했는데, 만약에 이거를 모르는 상태에서 쓰면은 되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, 제가 막은 거는 전 봤거든요. 그 저글링으로 운 좋게 봐가지고 막은 건데, 만약에 이걸 몰랐으면 못 막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래서 그거를 바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게요. 그냥 이게 막 엄청나게 좋은 비드인지 모르겠어요, 사실. 근데 재밌어요. 제가 그 유튜브 커뮤니티에서 남겼다시피 정말 여러분들 막 볼 수 있는 막 프로들이 하는 막 그런 정석적인 운영 경기보다는 여러분들 스타트를 하면서 좀 더 재밌게 즐겼으면 좋겠어가지고 그냥 정말 이상한 빌드들 많이 올릴 거예요. 그래서 여러분들 봤을 때 이게 빌드야 하는 것도 있고 뭐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어요. 그래도 최대한 재밌게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올리는 거기 때문에 그것만 알아주시면 돼요. 건설로 뭐 한 마리 보낼게요. 상대방 뭔지 알아야 되기 때문에. 그리고 무난하게 사신 더블. 그리고 보호꺼. 그 다음 해병. 상대방 앞마당이죠? 3멀티로 갑시다. 운송우장 짓고 가스 눌러주시면 돼요. 뭐야 너? 이거 잡힐 것 같은데? 아이고 까비. 아 무슨 파이저글링이나 찍어. 아 진짜. 아니 파이저글링은 아니잖아요. 나 여기서 군소공자 한 개 더 추가를 할게요. 가스 100원 되자마자 지으시면 돼요. 군소공자는 그럼 기술실. 기술실은 약간 좀 페이크용이에요, 페이크용. 아니, 팔저굴림 뭔데? 그 다음 이거 완성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우주공항을 추가하면 됩니다. 그 다음에 지옥불 눌러주세요.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지옥불이 버프가 됐거든요. 예전에 한 몇 개월 전에 그때 싸졌어요. 예전에 150-150인데 지금 100-100으로 바뀌어가지고 좀 많이 싸졌어요. 초반에는 50-50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. 그 다음 이거 울루선 눌러주시면 됩니다. 터치 한번. 네, 이 빌드의 좋은 점, 상대가 바퀴어도 2팩이기 때문에 바로 탱크 찍으면 막을 수가 있어요. 그리고 무기호까지. 근데 만약에 상대방이 이걸 알아서 대처를 한다 그럼 망해요.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숨기는 게 중요해. 그래서 이 군수공장을 밖에다가 짓는 사람도 있어요. 왜냐면 지키면 망하니까. 내가 네 개를 딱 상대방 본진 쪽으로 보내고. 다 되거든요 이제.
이렇게 랠리를 그냥 여기다 찍어버리자. 그리고 해방선도 찍자. 갑니다. 지옥불 저걸로 녹아요. 이것도 변신하자. 어 근데 상대 박히네요. 이럴 때는 그냥 쌩까 가지고 잡아야 돼. 그쵸, 이런 거 잡아야 돼. 그냥 상대 박히면은 쌩까도 잡아야 돼. 탱크 좀 뽑자 이제. 해방선은 본진 가고. 나 이거 한 번 더 가자. 아까도 말했지만 투팩의 좋은 점, 그러니까 투 공성장 그리드의 좋은 점. 탱크가 바로 찍히는 거죠? 탱크 나왔지롱. 오! 오, 말을 못하겠어. 이거는 막으면 제일 유리해. 왜냐면은 많이 잡았어요. 상대방 그 일꾼을 많이 잡아가지고 막으면 유리해지거든요. 어, 우리 탱크. 야, 빨간 탱크 뭐야 이거. 한 개 더 늘리자. 입구 막자. 이걸 이렇게 묶고 여기서 5팩으로 사이클론 메카닉을 할 겁니다. 방금 제가 여기서 기갑병 변신했는데 기갑병 변신 안 하고 그냥 바로 쌩까 쓰면 좀 더 피해 줬을 것 같아. 그게 낫겠다. 정찰, 정찰. 항상 유리할 때는 아끼면 안 돼요. 이런 스캔을 아끼다가 괜히 막 역전당하고 그러면은 슬프잖아요. 틈날 때 유리선 돌릴게요. 지금처럼. 가스 딱 바로 올려주고. 아이고. 선 넘는다. 가자. 한 개 추가할게요, 무기고. 어? 잠깐만, 뭐야 이거. 아. 아, 이게 맹독충 드랍이었으면 좋았을 텐데. 아, 아깝다. 다 잡는 건데. 돈 남거든요? 이럴 때는 사령부를 빨리빨리 늘려주는 게 중요합니다. 왜냐면 이게 사이클론 기합병이
효율은 좋아. 근데 좀 비싸가지고 멀티를 최소 3멀티까지는 먹어줘야 폭발하거든요. 3멀티 로는 좀 애매해. 이제 사이클론 5마리 쌓이면은 이제 견자로 갈게. 이런 거 라고 난 상태에서 그냥 분단속주. 저구즈 분들한테 꿀팁. 상대방이 사이클론 메카닉이면은 분단속주를 뽑으면 안 된다. 그냥 게임 끝날 때까지 후드로 맞다가 끝나는 거예요. 그냥 그래서 한 개 더 추가할게요. 오케이, 이제 좀 어느 정도 인구수가 찼기 때문에 그냥 본대 병력이랑 싸워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? 바로 3월티 태양방에 더 늘리죠? 항상 사이클론 쓸 때는 스캔 뿌리면서 그래야 이제 이 사이클론은 최대 사거리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. 근데 이렇게 하다가 내가 너무 이래가지고 끝낼 수 있을 것 같아. 지금처럼 못 끝낼 것 같으면 그냥 소모전만 하면 되는 건데, 끝낼 수 있을 것 같으면은 모여있던 탱크들을 다 끌고 가는 거예요. 지금처럼. 오, 분단속주 왜 이렇게 많아? 지금 제가 갈게요, 그냥. 그리고 가고 랠리를 다 땡겨, 그냥. 상대방 쪽으로. 싸울 땐 항상 이렇게 분단속주랑 싸울 땐 이렇게 뭉쳐서 탱크를 지켜준다는 느낌으로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. 이런 식으로 탱크를 지켜준다는 느낌으로. 오케이, 이제 뺍시다. 왜냐면 3월티만 먹어도 괜찮거든요. 멀티 한꺼번에 딱 두 개 펴주고, 그리고 변신 업그레이드도 해야겠다. 공방금 눌러주고. 그리고 사이클론 메카닉 할 때는 최소 80만원 있어야 되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꾼이 제가 좀 적거든요. 80마리가 아직 안 돼. 80마리 뽑도록 할게요. 제 상대 분단속주 뽑았는데 아무것도 못하죠? 한 번도 제 본진 쪽으로 온 적이 없어요. 이러면은 이득인 거. 여기서는 해처리 점사. 무조건 해처리 점사. 라곤키 누르시면 돼요. 그리고 한번 뒤로 빠지면은 무조건 깨지기 때문에 저럴 때는 괜히 병력이랑 싸우지 말고 저처럼 그냥 하시는 게 제일 좋겠죠? 건설로브 이제 좀 충분한 것 같기도 하고. 가스가 되게 많이 넘는다. 사이클론이 가스가 별로 안 들어서 그런가 가스가 많이 남네. 자, 이제부터요. 그니까 3월티를 먹잖아요? 그러면은 이 8 군수무장이 돌아가요. 그렇기 때문에 그때부터요. 바로 그냥 무조건 이런 분단속주 따라가주면서 소모전만 하시면 돼요.
그리고 사용도도 더 늘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좋은 점, 사클 메카닉의 좋은 점, F2로 써도 돼요. 지금 보면은 CG모드 돼 있고 이것도 돼 있어가지고 F2 써도 안 오거든요. 아까 이것도 점사, 아이고 점사 해놓고 뒤로 빼면 되겠죠? 뭐야, 가시조까지 있네요. 상대방 가시조기다. 여기서는 다 취소하세요. 그리고 탱크를 뽑는 겁니다. 그리고 해방선도 뽑을 준비할게요. 사업해야 되니까 6만원으로 짓고. 어이구, 여기서 CG모드 한번 하고. 스캔이 없네. 야, 가시적 보소. 빡셌다. 그러니까 내가 엄청 유리한 경기인데도 좀 빡셌던 게, 원래 사클 메카닉이 상대방을 끝낼 순 없어가지고, 원래 소모전 계속해가지고 끝내는 거긴 한데, 여기서 그 가시적으로 갈지는 몰랐네요. 판단 좋았다. 근데 애초에 상대방이 군수 안 갔으면은 괜찮았을 것 같아. 상대방도 한번 볼까요? 일단 이비드 포인트는 루루선 드랍이에요. 같이 가는 건데 한번 혼자서 해보세요, 여러분들. 컴퓨터랑 여기서 보는데, 내가 봤을 때는 이렇게 처음에 갔을 때 이걸 쌩까고, 그러니까 이걸 잡고 그냥 핀 무시한 상태에서 여기서 기갑병 변신 안하고 무시하고 여기 들어간 다음에, 이것도 사실 내 생각에 기갑병보다 그냥 긁는 게 더 나은 것 같아요. 그랬으면은 더 피해줬을 거야. 근데 여기서 괜히 기갑병 변신해가지고, 왜냐면 어차피 지옥불 되더라도 이 무장갑한테는, 뭐 중장갑한테는 피해 더 안 주기 때문에 생까는 게 좀 더 좋았을 것 같아요. 이거 지키고 그 다음에 상대 박히면은 탱크 뽑으면서 사령부 짓고, 이제 군소공장 3개 추가하면서 안바다 가스 짓고, 그러면서 이제 사이클론 메카닉으로 넘어가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.